훈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아군의 적군이야. 이번 훈련은 해병대에서 유일하게 다시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해? 예. 주모, 이번 훈련은 전군 중에 유일하게 해병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상륙 돌격장갑차 해상 탑승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장비는 육상에서 72km까지 기동이 가능하며 해상에서는 13.1km까지 기동이 가능합니다.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무게는 21톤입니다. 21톤이나 뜬다고요? 이게 어디서 만든 건가요? 이게 한국 테크인에서 만들었어요. 저기 이거 살라고? 왜? 안은 살라고? 살라 그러나 봐. 아마 연락처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에서 만든 한국 기술로. 아~ 교관님 혹시 저 지금 긴장하셨습니까? 긴장 안 했습니다. 아 확실히 안 하신 겁니까? 확실히 안 했습니다. 그럼 손 이렇게 한번 올려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떨립니까 손이? 그럼 다음으로 구명이를 한 개씩 지급받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 진짜다. 우리 교관님은 언제부터 귀여웠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궁금해서 묻습니다. 해병대 원이 귀여운 거는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귀엽지 않습니다. 귀엽습니다. 아니, 둘 다 귀여워요, 둘 다. 우리 장갑차는 해상에서 해상 훈련 중에 여러분이 이러한 정신 상태로 타고 있으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귀엽습니다.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력이 안 좋은 사람이 나눠 타면 안 되나? 총합 탑승! 막 진흙 묻어서 몰랐죠? 내가 형 막 물에 빠지는 거 건져드리고 그랬는데. 그래? 그래서 두 번이나 형 건져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정이 안 가지? 가만히 있는데도 얄미운 사람이 있다? 그게 미운 적이야. 그게 미운 적인가? 미운 적이야.
그정 되게 많이 힘들어 얄미운데 막 뭘 하면 더 얄밉다. 그게 득점입니다. 형 그정 한번 들면 못 돼요. 그정 한번 들면 못 돼요. 아마 내 인생에 형 인생에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남자작이랑 프로로 인해서 늘 형 곁에 있게끔 내가. 형 하면 나. 나 하면 형. 검색어 순위 1위. 형 하면 나. 나 하면 형. 검색어 순위 1위. 나 이거 딱 찍으면 이름도 딱 되게끔. 그게 될 거예요. 응? 어땠습니까? 피곤해. 아, 형, 이게. 형은 악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일 수도 있어요. 네. 사진을 항상 찍자 우리가. 있어? 어. 왜냐면 찍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보내야지. 어? 예림이요? 어. 필! 야, 신기하잖니? 어떻게 사진이 날라가네? 피곤하다. 막 말고 꿈도 접고 침 바르고 침 바르고 우표 띡 붙이고 주소 쓰고 아 용량이 큰가? 네가 나와서 그런 거야. 이제봐 네가 나오니까 머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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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전팔 좀 잡아봐. 머리가 무거우니까 안 나와. 아 전팔 좀 모아줘 이렇게. 아 전팔 좀 모아줘 이렇게. 흔들면 안 돼. 사진 망가져. 그래? 아, 됐다. 알았어. 많이 사나? 어우, 많이 못 보네. 그러니까. 들리죠? 아, 솔직히 해가지고 정준이보다 네가 훨 좋아. 내가 아, 그래. 처음에 널 반대한 게 아니고 정준이를 반대했었어. 그쵸? 아, 시원하네. 좋아, 내가 해줄게. 응? 어, 형, 시원해요. 그 정도만 해도 시원한데, 형, 계속 나 죽었을 거야. 시원해서. 맥을 콱 찌른 거지. 맥을 콱 찌른 거지. 잘 바뀌고. 내가 딱 비율 잘 맞아. 어, 형, 진짜, 어, 이거 진짜. 열 번, 백 번 죽는 것보다 이 느낌만 딱 오는 게 혀를 짚네. 혀를 안 해, 형이. 맥을 짚어. 툭하고 들려나? 하나, 둘. 귀를 뽑나? 귀를 뽑는 소리가 쭉쭉쭉 내가 들었어. 와. 네가 내 귀띵 잡아당길 때 확 살아가지고 있어. 형하면 내가 딱 관련 검색어 딱 뜨게 된다고 이제. 그래서 언제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가시죠. 어? 손잡고 갈까? 아니, 그건 그렇고. 아, 그치? 아니, 이거 먹어봐지? 갑자기 너무 친해지면. 남들은 씹혀. 아, 맛있겠다, 이거. 귀한 건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분용. 별사탕 추가. 아유, 이거. 이거 거시기 하라고 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거시기 하라고 했는 거야. 원래 같이 갔다 오신 분이 이게 뭡니까? 맨날 간바가 위에서 많이 뜹니다. 자, 인트로. 오! 방고 있었듯이. 아무 안 돼요, 해봐. 오, 안 돼요, 안 돼. 에이, 이게 넌. 아니야. 높네. 높아서. 우와! 달라. 달라. 아니면 안 돼. 아니, 뭐.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연습을 한 다섯 번 없앴어? 아, 나 잤는데. 기술 놀라운데, 좀 없어 보이네. 없을 때도 있었어? 형님이.